어느 날 두 나라의 사이에 거대한 던전이 만들어졌다. 알 수 없는 신비한 마녀가 만들어낸 거대한 던전. 던전에 들어가면 마녀의 저주를 받으리. 대신 명예와 부를 얻을지어다. 오늘도 돈, 명예, 진실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자들을 사람들은 던전 스토커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꼭 완성하겠습니다! 이 특성을 반드시 해내야만 해. 나는 쓸모없지 않아! 나는! 딸이 던전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구해야 해요! 어둠에서 떨고 있을 겁니다! 딸을 구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바칠 겁니다! 제목 두고까지도 아이의 것이니까요. 이 던전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